곡식은 농부의 발소리를 듣고 자란다고 하죠. 지난 10월 바다밭에 뿌려둔 김씨앗. 부지런히 양식장을 오가는 뱃소리를 듣고 무럭무럭 자랐는데요. 곱창이에요, 곱창기. 1년에 최초로 생산되는 그런 김이죠. 제일 맛있고 가격도 좋고. 딱 한 달만 생산되는 곱창김은 조생종 이빨이 돌김인데요. 엽채가 곱창처럼 길고 구불구불한 게 특징이죠. 김발에 있는 김은 벼를 탈곡하듯 채찍이로 잘라냅니다. 오빠, 오빠 좋아. 오래 꺼져버렸나? 예년보다 뜨거운 가을 날씨 때문에 그간 걱정이 많았다죠. 이렇게 엽채가 살아서 건강해요. 저희 신앤김이 얼마나 좋냐면 먹을 수도 있어. 굴맛도 나요. 굴맛도 나고 김맛도 나고 쫄깃쫄깃했어. 김 한 장에 담긴 수고를 잘 알기에 금비 씨에게 김은 반짝이는 금입니다. 이렇게 기쁜 날 춤이 빠질 수 없겠죠. 지켜보는 이들도 덩달아 신이 납니다. 엄마와 딸의 흥이 온 바다로 퍼져가는데요. 딱 오늘처럼만 올해 김 농사가 흥하길 바라봅니다.